자, 이제 본격적인 산행을 떠나볼 텐데요. 그에 앞서 어떤 코스로 출발할지부터 결정해야겠지요? 먼저 강천산 최고의 조망을 볼 수 있다는 금성산성 코스부터 소개합니다. 강천산 초입의 절경인 경풍바위를 지나 강천사 구장군 폭포를 거쳐 역사의 흔적이 살아있는 603m의 금성산성에 다다른 코스인데요. 구장군 폭포까지는 평탄하고 넓은 산책로가 이어져 산이지만 산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색 코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금성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조금 험하다니 참고하세요. 강천사의 주봉이죠. 583m 왕자봉 코스는 병풍바위에서 기대봉과 가로봉을 지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코스는 425m 신선봉 전망대 코스. 금성산성 코스처럼 강천사까지는 동일하게 오르지만 호남 최대의 구름다리로 유명한 구름다리를 통해 신선봉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편안하면서도 아찔한 산행! 두 마리 토끼를 원하신다면 강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전망대 코스로 선택했는데요. 이토록 멋진 절경에도 불구 강천사는 국립공원은커녕 도립공원도 아닌 군립공원입니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군립공원! 순창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순창의 자랑이자 자부심인데요. 들어서면서부터 반겨주는 깊고 맑은 계곡! 눈꽃이 내려앉은 반짝이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강천산의 첫 번째 비경을 만나게 됩니다. 짜자! 이름하여 병풍폭포! 높이 40m에 달하는 기암 절벽의 폭포가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 물이 날리고 흩어져 마치 부드러운 실비단을 걸친 듯 보이는데요. 폭포 아래로 지나가면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간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은 확 트이고 절로 힐링되는 기분? 그런데 사실 이 폭포는 인공폭포랍니다. 하지만 성수로울 만큼 아름다운 폭포의 장관은 사계절 언제라도 이 비경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데요. 병풍폭포가 진짜 멋집니다. 이렇게 산을 다녀봐도 이렇게 멋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최고입니다.